제가 오늘은 아마추어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몸이 다운스윙할 때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 그래서 발이 먼저 밟고 무릎이 나가고 골반이 나가고 몸통이 돌고 팔이 들어오고 클럽 샤프트가 온다. 이걸 우리가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는데 힘을 증폭시키기 위한 순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방송에서도 보면 뭐 로리 맥킬로이가 가장 유명하니까 로리 맥킬로이 선수의 스윙을 막 보여주면서 해설하는 분들이 힙 턴이 빠르다. 힙이 도는 속도가 빠르다. 빠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는 이 플레이어분들이 자꾸 힙의 회전을 자꾸 빨리 하려고 해요. 근데 힙의 회전이 빠르니까 팔이 빠른 건지, 팔이 빠르니까 힙의 회전이 빠른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레슨을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재밌게 그냥 쉽게 풀어드릴게요. 연탄을 우리가 우측 좌측에서 배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나왔어요. 연탄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리가 배달을 하다 보면, 와, 자, 시간 없으니까 회전 속도를 높이자. 이제 이렇게 해서 빨리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시면 벌써 가려고 했을 때 몸은 우리가 열리면서 반응을 해요. 이게 왜 반응을 하냐면, 손이 생각보다 이 모양을 유지하고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려면, 이 팔이 몸 안에 서 있으면서 팔이 몸을 자꾸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거울수록, 우리가 이 몸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축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측 좌측으로 돌리기 위해서 몸이 돌리는 느낌이 아닌 잡아주는 축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팔이 우측 좌측으로 다니니까 몸은 도는 거예요. 만약에 아기를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몸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팔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그냥 이 몸이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그냥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몸이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임팩트 시에서의 느낌은 딱 지금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 엑스코라는 거를 돌리는데 힙이 빨라서 얘가 더, 자, 힙이 아무리 제가 빨리 돌려도 얘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손이 이렇게 꺾이거나 손이 이렇게 손목이 꺾이지 않으면 보셔도 몸을 엄청나게 얘가 지금 이 팔이 몸의 움직임을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죠. 우리가 우측 좌측으로 다니면서 공을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팔의 힘은 빼래요. 팔의 힘은 빼놓고 몸통으로 회전을 하래요. 자, 그럼 헤드가 계속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골프를 계속 치신 분들이라면 헤드가 생각보다 타이밍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느낌이라면, 자, 이 느낌을, 자, 이제 스틱을 가지고 한다라면, 스틱이 아까 그 느낌으로, 자, 우측 좌측으로 움직인다면, 자, 이게 지금 스윙이지 않을까요? 손이 붙고 생각보다 손이 움직이지 않고 우측 좌측. 자, 비거리를 내기 위한 대표적인 스피드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가벼운 스틱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우측 좌측으로 흔드는데 생각보다 몸을 자꾸 이렇게 틀어버리면, 자, 이 싱크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저는 우측 좌측으로 그냥 팔을 빠르게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근데 장타를 치는 사람들 보면 몸 힙이 굉장히 많이 돌아 있는 선수도 있고 생각보다 덜 돌아 있는 선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돌아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똑같은 느낌으로 얘를 돌려볼게요. 우측 좌측으로. 그럼 얘 무겁고 지금 좀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이제 몸쓰임이 많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의 크기가 커지고 클럽의 질량이 증가를 할수록 내가 팔을 돌리기 위해서 몸은 더 많이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많이 쓰여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많이 쓰여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결국에는 중심에서 때리고 들어가는 게 많이 열려서 때리는 것보다는
힘을 쓰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수들 보면 하체를 자꾸 묶어놓고 나서 뭔가를 무거운 거를 자꾸 우측좌측으로 돌리거나 뭐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선수들하고 아마추어의 딱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거죠. 연습장 가시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어깨를 쭉 넣었다가 이렇게 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계실 거고. 지금 이게 대표적인 이제 주니어 선수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자,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는 근본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서 힙을 트는 분들은 회전의 모멘텀을 몸으로 주는 거고요. 지금 저 주니어 선수는 회전의 모멘텀을 팔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로만 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손이 자꾸 몸을 벗어나서 클럽이 몸의 중심에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팔로만, 말 그대로 팔로만 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팔이 몸을 돌려주면 팔이 움직임으로 해서 몸도 움직이게 하면 그거는 팔로만 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면 스윙은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두 손이 이렇게 딱 엄지가 서 있는 레벨을 유지하고 앞에서 그냥 직선으로만 움직이면 스윙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앵글을 유지하고 센터에서 그냥 우측 좌측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공이 맞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손이 꺾이지만 말고, 손이 이렇게 뒤집어지지도 말고. 그러면 생각보다 이 뭉치를 우측, 좌측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몸을 계속 그냥 밟으면서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그냥 이 느낌에서 그냥 좌우로만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도 생각보다는 그냥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 그러면 이제 개념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몸을 돌리는 거지. 이걸 힘을 빼놓고 몸이 팔을 돌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스틱으로 우측좌측으로 했던, 좀 전에 주니어 선수가 했던 연습을 연습장에서 많이 해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딱 중심을 잡아놓고 그냥 버티고 있는 느낌이지 이리이리 자꾸 트는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 스윙은 팔이 주도를 한다. 몸은 생각보다 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근해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한번 연습장에서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